자, 무자, 신유, 무오, 정사일, 명절을 보겠습니다. 무오일주가, 무토일주가 6월에 생했죠. 자, 보겠습니다. 차, 토, 금, 상관. 이 명절은, 무토일주가, 자, 유니까 신. 저 한번 보죠. 이거는 상관이죠. 상관, 일주이다. 일주가 노강하다. 자, 일주가 노강한 것은, 자, 정, 사오가 화생토로 생해주고 있죠. 인성을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견인 무토가 있기 때문에 노강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겁인중봉. 자, 겁재와 인성을 많이 만났다. 겁재와 인성이 많이 만났다고 하는데, 인성은 많이 맞아요. 인성은 정사오기 때문에 많이 만났다고 할수 있는데, 겁재는 기토가 되겠죠. 기토나, 그 다음에, 충미 이런 게 되겠는데, 일단 충미도 없고, 그렇죠? 사무경병, 오병기정, 유경신, 자임계. 이게 겁재를 많이 만났다는 건 인재가 안 돼요. 인성은 많이 만났죠. 그래서 중봉, 겁재와 인성이 많이 만났고, 일점재성은 자수를 의미하겠죠. 토국수, 한 점의 재성이 추수통원, 가을의 수. 자, 6월의 수니까 가을의 수가 원천에 통하고 있다. 그래서 자뢰 유생. 자수는 유금에 의지를 하고 있고, 자수는 유금에 의지해서 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복자오. 유금은 엎드릴 복자죠. 엎드려서 자수를 보한다. 유금은 엎드리고 자수는 보호한다. 그리고 유업 소강, 유업, 물려받은 업이 소강 상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어떤 유업, 물려받은 재산이 조금 있었다. 뭐 소강 상태다. 그 정도. 그냥 고만고만, 뭐 크게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은 조금 있었으며, 갑자을축 20년에는 재와 계의, 재하고 화하는 게 모두 마땅했다. 자, 재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죠. 목극토고, 그 다음에 제어한 거, 그러니까 극재하는 거하고 화하는 거, 그 다음에 화는 뭐를 의미할까요? 토, 금생수, 화생토. 뭐 이렇게 뭐 금생수 화생토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화가 모두 마땅했고, 자창수만, 자창은 스스로 창업해서, 그 말이죠, 스스로 창업해서 수만금을 벌었다. 지병인운에 생조화토, 화생토로 생하죠. 화생토로 생하고, 극설금수. 지병인운에 생조화토, 화를 생하고, 화토를 생하고, 그 다음에 극설금수, 금의 기운을 극설하기 때문에, 병신 합수해버리죠? 그래서, 극설하기 때문에, 블록, 죽었다. 크게 막, 이게 좀 명조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겁재가 중봉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뭐 크게 한번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명제는, 자, 차토금 상관, 무토가 6월에 태어났는데 유금과 신금이 다 상관입니다. 그래서 일주는 정사오로 생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토 비견이 있어서 일주가 노강하고, 그런데 겁재와 인성이 거듭해서 많이 만나고, 한 점의 재성인 자수는 가을의 이 수로서 원천에 통하고 있는데, 이 자수는 유금의 생조에 의뢰하고 있다. 금생수로 생해주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다. 수가 너무 외롭죠, 혼자. 그래서 유금은 엎드리고 자수는 보한데, 이것은 그래서 그나마 재성이 좀 지켜진 까닭에 유업이 소강 상태, 어느 정도 그냥 현상 고만고만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고, 갑자을축 20년에 오니까 이제 갑자을축 오시면은 목극토로 이 무토 입장에서는 극을 받죠. 그리고 자수가 이게 생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재화가 개인 맞다 모두 마땅하고 그래서 자창수만 많은 저기 뭐죠? 재산을 스스로 창업해서 수만금을 벌었고 병인운에 들어서는 이 병화가 화생토로 이 화토를 생해주고 그 다음에 극설 금수 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극설을 해버려서 그래서 블록 죽었다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명조 보겠습니다. 자, 임신, 신해, 신유, 경인. 자, 보면은 해월의 신금이에요. 해월의 신금. 해월의 신금 보시면 자, 금생수, 음이고, 해수는 양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임수도 상관이에요. 이것도 상관, 이것도 상관이네요. 그 다음에, 금의 입장에서 보면, 경금, 유금, 신금 있고, 신금 있고, 네 개의 비견급제가 있어서 굉장히, 왕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금, 재성이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차, 금수, 상관. 자, 신금과 해수가 서로 금이, 금수, 상관으로 되고, 사주가 비겁. 사주가, 비겁이다. 비겁이 많죠. 신금, 경금, 유금, 신금. 그래서 수용인지재. 자, 비록, 임목의 재성. 자, 임목이 재성이 되죠. 임목의 재성을 용신으로 삼아다, 삼은다 할지라도, 각, 특히 해수, 오히려 해수를 더 좋아한다. 해수를 반긴다. 오히려 반가운 것은 해수이다. 설, 김, 생목. 자, 해수가 금의 기운이 많잖아. 이 금의 기운이 많은데, 금생수로 강한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면서 수생목으로 생을 해주니까 해수를 반가워한다는 뜻이죠. 해수를 반가워한다. 사, 비겁, 무쟁, 탈지, 풍. 자, 뭐뭐 하게 한다. 이, 겁. 이, 겁제로 하여금, 재물. 재물을, 쟁탈하는 그런 것을, 안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생수, 이 금의 기운을 설기를 시켜서 수생목으로 재성을 생해주고 하니, 자, 이 겁재가 있잖아요. 신금 입장에서 보면 경금은 겁재고, 신금은 비견이죠. 이런 비견의 기운들을 이쫙 해수가 빼가지고 재성을 생해주니까 신금 입장에서는 자기 재물이 튼튼해진 거예요. 내 형제들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그 형제들의 기운들을 가지고 내 재물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 차겁, 이 겁재들, 경금이나 이런 이제 토탈에서 비근 겁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금의 기운들을 설기시켜서 재성인 임목을 강화시켜주니까 이 형제들하고 내 재물을 가지고 다툴 그러한 필요성을 못 느끼죠. 그러한 분위기, 풍은 자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비근 겁재들이 많아가지고 그 재물을 다투는 형국으로 만들지 않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죠. 또, 득, 해각, 신충. 아, 해해죠. 해해 신충. 자, 그리고 해수가, 또 해수를 얻어서, 득해. 해수를 얻어서 신금의 충을 해결을 한다. 신금의 충을 해결한다. 자, 원래는 임목과 신금이 충을 하죠. 인신충을. 근데, 인신충을 하는데, 이 수생목을,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인의 한목으로 해서 어찌됐든 인신충을, 해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무해수, 만약에 해수가 없었더라고 하면, 만약에 해수가 없었더라고 하면, 일생 기도, 일생 동안 일어나고 엎어짐이 무운영, 그러한 편안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생 동안 일어나고 엎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편안함이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해수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성 화병, 마침내 이루었다. 끝내는 이루었어요. 그림의 떡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끝내네? 그림의 떡으로 끝나버렸을 텐데, 해수자,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생재, 수생목으로 임목을 생긴 줄 알았죠? 해수라는 게 있어서 해수자가 생재지복신야라. 이 해수가 이 재물을, 재성을 수생목으로 생겨주는 생재지복신이 되었다. 그래서 해수가 굉장히 지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교, 갑인, 을묘. 자, 갑인, 을묘. 자, 목으로 운을 흘러버렸어요. 목에 운을 흐르니까, 자, 이건 재성이잖아요. 재성인데, 어쨌든 재성이 이제 왕해지니까, 백수, 맨손으로 시작해서 성과 집안을 일구고, 그 다음에 치복, 부를 이루었다. 그래서, 맨손으로 집안을 일구고, 부를 이루었다. 후행, 나중에 운이 화운으로 흘렀다. 병, 정. 이렇게 화운으로 흘렀죠. 나중에 운이 화운으로 흐르니, 자, 이게 화운은 뭐예요? 나를 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극불쟁, 극을, 아, 정이죠. 정, 고유할 정. 전극, 전쟁과 싸움과 그 극함으로 인해서 불정, 조용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화의 길이 들어와서 나를 극하는 거니까 굉장히 시끄럽죠. 내 주변에 금도 많은데 화가 들어오니까 막 서로 다투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전투와 그다음 그가 극으로 인해서 조용함이 없었다. 그다음에 재성설기. 자, 화가 들어와 버리면 재성이 임목이라고 했어요. 근데 목생화로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키잖아요. 화생 목생화로. 그래서 무감생색. 아, 무심 앞에 토자가 있어야죠. 감이면 감당할 감은. 그래서 무심생색. 생색이 심이 심식 생색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생색나는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지사운, 자, 사운에 이르러서. 사운에 이르면 인신사해 돼버리네요. 인신사해. 사맹충, 인신사해가 충을 하니, 자, 인신사해가 되니 사맹충이 일어나서 겁우봉생, 또 겁재가 겁재가 생을 만나니 불로 죽었다. 자, 차금수상관. 이 명조는 금수상관의 사주가 비겹이 많다. 금이 많고 비록 임목, 이 시지에 있는 임목을 재성으로 쓴다 할지라도 오히려 반가운 것은 이 해수다. 왜냐하면 해수가 강한 비견의 비겁의 그 기운들을 금생수로 설기받아서 이 해수가 재성인 임목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김생목이라는 현상 때문에 반가운 거고, 그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는 이 비견겁재가 이 재물을 나랑 다투어야 되는데 내 형제들의 기운을 해수가 다 설기시켜서 오히려 내 재물을 강화시켜주니 나와 내 형제들이 재물을 가지고 싸울 필요성이 없었다. 싸울 분위기가 안 되어 안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한 이 해수를 얻어서 인신충을 이루는 그러한 것을 해결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해수가 없었더라면 양무해수 일생 기도 무명, 평생 동안 일어나고 쓰러짐이 심해서 평안함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아니, 그림 맞죠? 그림의 떡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해수라는 것은 생재지복신, 즉, 재성인 임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신이기, 복신이기 때문에, 복신이다. 그리고, 갑인을묘, 목의 운으로 바뀌니까, 재성이 들어다 보니까 자수성가하고, 그 다음에 불을 이루었다. 후행에 화의 운이 오니까, 나를 극하는 화의 운이 오니까, 전쟁과 극함이 심해져서 부정, 조용함이 없었다. 그래서 재성설기,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키고, 화가 목생화로, 그러고 무심생색, 생색이 없었다. 생색나는 게 없었다. 생색나는 게 없었다. 그리고 사원이라서 인신사해가 되니까 사맹충으로 거부봉생, 그리고 겁이 또한 생을 만나니 어떻게 됐다? 불로 죽게 되었다. 자, 겁이 또 봉생을 만났다. 겁이.
겁이 봉생을 맡아요. 이건 아마 세운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세운은 신금 입장에서는 이게 겁재잖아요. 그쵸? 겁재. 겁재, 이거 겁재. 사운에 와서 이신사회로 사명충이 됐을 뿐이고, 충이라고 할 수는 없죠. 저기 생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세운의 어떤 이 세운의 이 정사대운의 세운의 어떤 그러한 겁재를 생해주는 게 와서 죽게 되었다. 겁재니까 신금이가 어쨌든 토운이 왔겠죠. 토가 해당되는 그런 해가 와서 죽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쉬었다 다음 하겠습니다.